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되고 경험하면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위기 학생들이 많아지는데요. 사실 학교가 그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상담 기능이나 치료 기능을 하고 있고요. 또 지역 차원에서는 위센터가 있어서 그 지역의 전문 병원들과 연결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 상담 치료 기능을 하고 있고. 이곳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. 미술 작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요. 또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차츰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. 아빠 위에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? 옆머리가 없으신 거예요? 위에 머리. 자, 이 서서히 열리는 마음의 변화는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느끼는데요. 아빠예요? 수염은 어떻게 우리 누나는 제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경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요.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.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셔갖고 저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제가 변한 것 같아요. 학교 원래 잘 빠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잘 안 빠지게 되고 욕도 안 하게 되고 애들 뭐 그런 것도 되고 친구도 많이 잘 사귀게 되고. 자, 오늘은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똑같이 맞춘 조끼를 입고 밖에 나가서 차에 오르는 아이들. 여느 때보다 밝은 표정입니다.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한 장애인 보호시설. 오. 자, 처음 방문이 아닌 듯 아이들은 이곳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. 이미 오빠 동생으로 친해진 아이들 있습니다. 이거 다시 갈아탔네요. 우리 오빠. 처음에 자원봉사를 할 때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거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한테 순수하게 다가오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.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.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고요. 자신밖에 몰랐던 아이들. 하지만 이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. 시원하시죠? 이 스스로도 그런 변화가 놀라운데요. 처음에 좀 불편하고 무섭고 그랬어요. 근데 직접 만나서 있다 보니까 정도 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아요. 그게 기쁘고요.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,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 달라진 아이들. 위센터에서의 활동들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기억되겠죠.